벳푸하면 바로 지구끄매구리라고 하는 지옥술래인데요. 지옥 중에서도 바다 지옥, 피 지옥, 산 지옥 등 여러 가지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바다 지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뜨거운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물 색깔이 정말 바닷물처럼 새파란데요. 그런데 온도가 98도나 된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오니시보즈라는 지역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니라고 하는 거 일본에서는 도깨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뭔가 굉장히 크고 무서운 지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엔 진흙이 끓어오르는 지역인데요. 진흙이 끓어오르는 모양이 생각보다는 작네요. 작아서 무섭다기보다는 귀여운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피해 지역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정말 핏물처럼 빨개요. 역시 다른 지역들도 좋았지만, 지옥하면 피죠, 역시. 이곳 용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30분이나 40분에 한 번씩 열탄과 열기를 뿜어낸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5분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앉아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자마자 전부 앞으로 몰려와서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지 시간이 짧은 것으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도가 무려 105도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는 뜨거운 온천 물이 아니라 진흙탕이 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진흙탕에 들어가서 온천을 즐길 수가 있다니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すごい。여탕이랑 남탕이랑 같이 돼 있어요. 일본에 혼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여기처럼 가능한 곳이 있을지 몰랐어요. 커플들끼리 오면 좋겠죠? 제가 오늘 머무를 곳은 시라기쿠라고 하는 온천 여관인데요. 겉만 봐도 정말 멋있는데 여기는 또 어떤 온천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가보시죠. 호텔 겉모습은 그냥 호텔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방은 와실이네요. 일본 전통 다다미가 깔려있는 방이요. 다음은 샤브샤브인데요. 한국의 샤브샤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최고로 좋다고 하는 고기다 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